2부 찍고 있습니다. 지금 청량리 시내에서 다시 이제 매장으로 가는 길이고요. 지금 타자마자 밟았더니 느낌이 확 달라. 아 진짜요? 내 차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우회전이에요? 네 우회전입니다. 우회전에서 쭉 내려와서 다음 사거리에서 좌회전해서 갈 거예요. 내 차 아닌 것 같다고 느끼시는 게 맞아요. 네, 어, 스타트가 진짜 좋아졌어요. 네. 사장님은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밟아도 안 나고 초반 스타트 답답한 것 때문에 굼뜸 현상 때문에 미치겠다 하셨는데 그게 사라졌으니 저 밑에서 좌회전할게요. 그렇게 바뀌어요 차가. 네 맞아요. 네. 나도 모르게 그냥 제가 하는 습관대로 딱 밟았는데 네네네 탁 튀어나오죠. 그렇죠. 네. 원래 하던 습관대로 하니까. 네. 맞아요. 근데 이제는 원래 습관보다 이제는 다 덜 밟게 돼 있어요. 그럼 덜 밟는 만큼 연비도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사장님은 연비는 신경 안 쓰신다고 했지만 연비도 사장님이 평균 연비 연비는 네. 좋으면 좋죠. 네 그럼요 그럼요. 네. 네. 첫 번째로 생각하는 거는 연비 쪽은 아니었거든요. 네 맞아요. 네. 내 연비도 뭐 한 5km밖에 못 찍는다 그랬던데 나중에 한번 체크해가지고 좋아지면 그것도 영상 찍을 때 같이 찍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소중한 자료로 쓸게요. 그럼 돼요. 재밌어져요. 운전하는 게 재밌어져갖고 일부러 차 끌고 나와갖고 지방 갔다 오신다는 분도 계시고요. 고속도로를 올리면 또 어떻게 틀려지나 하고 그냥 일산 가실 때 좀 차 없으면 좀 한번 밟아주세요. 그러면 이제 ECU가 저속, 중속, 고속을 다 인식을 하니까 그리고 사장님 일산 이제 시내 들어가시게 되면 차 또 부드럽게 또 나갈 거예요. 가면서도 그걸 다 느낄 수 있어요. 아 우선 초반 스타트만 해도 마음이 싹 가라앉았어요. 아유 다행입니다. 사장님 아픈 데를 우리가 좀 긁어줘서 다행이네요. 간지러운 데를. 아니 그래서 요새 네. 최근에 차를 네네. 바꿀까 고민을 엄청 하면서 매매 사이트를 엄청 봤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근데 또 아 그 돈 주면서 교체를 할까 아니면은 조금 투자해서 여기에도 한번 건드려 볼까 이런 고민을 엄청 했는데 아 그래도 이거는 바꾸는 것보단 이게 적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아침에 고민 아침에도 고민하다가 아침에 일찍 전화를 한 게 네네. 아 그래도 오늘 쉬는 날이니까 한번 네. 결심 쳤을 때 한번 해보자 네? 그래요. 네 맞아요 맞아요. 반신반의하게 딱 온 거죠. 네. 아 그래도 돈이 안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유 다행입니다. 네. 네. 계속 직진 갈게요. 네. 그럴 때가 저희가 큰 보람을 느낍니다. 일단은 네. 소비자 입장에서 그게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해서 사장님 지금 입으로 진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돈이 안 아깝다고. 네. 그러면 우리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죠. 네. 1차선 들어가셔가지고 2차선 들어가서 계속 지나면 돼요. 이제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에서 추월할 때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이를 안 나가는 차들은 추월하려고 그러면 저 뒤에 차 오면 보면은 공명음만 네. 들렸었는데 네. 지금 차가 쭉 밀어줘요. 지금 RPM도 2000까지 안 올라가요. 그죠? 1500밖에 네. 안 쓰고 있는데 기둥 밟으면 막 2000 막 가서 와서 하고 안 나갔거든요. 그냥 1500에서 네. 그냥 쭉 밀어줘요 지금. 그죠? 네. 그 RPM을 덜 쓴다는 네. 이유는 네. 맞아요. RPM 덜 써요. 네. 그러면 덜 쓰고도 힘을 다 쓴다는 네,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밟았을 때 RPM이 2000까지는 쭉 올라갔거든요. 네네. 이제 그렇게 안 올라가요. 이렇게 천천히 밀어주면서 쭉 올라가요. 네네네. 사장님도 흥분하셨고 저도 네. 흥분했네. 아 진짜 좋아졌어요. 네네. 잠깐이지만도 그러니까 잠깐 도는데도 네. 그걸 느낀다니까요. 네. 저희가 이 테스트 주행 코스 원래 여기 안 들어오고 한 바퀴 돌잖아요. 들어갈 땐 차가 더 좋아져갖고 또 놀라세요. 갈 때하고 들어갈 때 또 틀려요 차가. 이제 나가셔갖고 1차선으로 계속 직진해서 저희 매장 지나서 유턴해서 들어갈 거예요. 냉각수 첨가제 뭐 필요하시면 그것도 DC에서 가지 가세요. 아니 근데 네. 돈을 못 찾았어요. 아니, 안 찾으셔도 돼요. 나중에 가서 붙여주시면 돼요. 아니 뭐 그거 떼먹겠습니까? 저희는 믿어요 다. 아니 왜냐면 네. 와이프 원래 다른 카드를 갖고 왔는데 아 그러셨구나. 그 안에 돈이 많지가 않았어요. 있는 자고 했더니 다 좀 빠져나갔더니 아 그래요 괜찮습니다. 나중에 보내주셔도 되니까 그건 고객님이 원하실 대로 하세요. 저희 강요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많았어요. 나갈 때까지도 탈 때까지도 모르니까 좀 적게 했다가 들어가면서 좋아진 거 확실히 느끼니까 여기다 좀 오더하면 돼요. 들어가자마자 더 하신 분들 계세요. 맞아요.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지금. 네, 맞아요. 네. 그거예요. 네. 원래 냉각수도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네네네. 타보니까 아 이거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아마 하시고 나면 아마 바뀔 겁니다. 네. 라고 말씀드린 게 어차피 맞아요. 되니까. 네, 맞아요.
그 냉각수 첨가제 한번 넣게 되면은 뭐 네. 다음 냉각수 갈 때까지 4, 5년 동안 아무 저거 없는 거니까 탄탄해진 것 같아요. 탄탄해져요 차가. 네, 지금 밟으면 갈수록 짱짱해진 네, 느낌 예, 나죠. 예, 맞아요. 네. 짱짱해졌다는 느낌 들어요. 그렇게 바뀌어요. 네, 맞아요. 엑셀을 조금만 밟아도 이제 차가 나가고 하니까 운전하는데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계속 시진이에요. 한참 왔어요. 네. 저는 뭐 다른 사람이 뭐 가솔린 엔진 뭐 그런 얘기를 했지만 네네. 저는 한 10년은 더 타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런 마음이에요. 그렇게 바뀝니다. 네. 근데 이것도 있어요, 사장님. 이렇게 좋아진 거가 이제 한 3, 4개월 계속 좋아지거든요. 내년 봄 되면 또 연비가 또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까지 잘 느끼다가 어느 정도 한 5, 6개월이 지나면 아, 내 차가 처음에 어땠지 이걸 까먹을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좋아진 건가? 그럴 때 우리 되어 있는 거 좀 몇 장 다 떼잖아요. 차 원래대로 돌아가서 바보 된다니까요. 네. 그 공명음이 진짜 사라졌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원래는 밟을 때마다 그 공명음이 들렸을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게 싹 사라지고 그냥 승용차 네. 타는 듯이 그냥 쭉쭉 나가잖아요. 네 맞아요. 네. 어, 신기한데 진짜. 네 신기하다는 소리 네. 그래서 많이 합니다. 네. 이제 엑셀 뜨셔야 돼. 저기 빨간 신호 그리고 다음 신호에서 유턴할 거거든요. 계속 밀죠. 확실히, 예, 확실히 계속 밀어요. 이거. 어, 예, 맞아요. 진짜 달라졌어요. 처음 굿브레이크 왔는데. 네 맞아요. 빨리 신호 보고 엑셀 미리 뛰세요. 네, 그러시면 지금, 돼요. 지금 그랬어요. 지금. 그죠? 미리 뛰어야겠어요. 네 맞아요. 네. 그걸 다 느끼게 돼서 네. 이젠 차가 잘 나가니까 안 하려고 해도 연비 운전을 하게 돼 있어요. 미리 네. 떼야지만이 가는 거리를 예측이 되니까 이제. 예. 네, 네. 안 그러면 자꾸 굿브레이크 밟게 되거든요. 이러니까 또 트럭도 네.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네. 또 들어요. 여기서 유턴입니다. 틀려져요. 사장님 운전하는데 일하는 차량을 갖다가 원래는 먼저 하시는 게 맞아요. 유턴하시면 되고요. 네. 하여튼 뭐 트럭은 사장님이 원하실 때 언제든지 하셔도 되고요. 뭐 하여튼 또 믿고 찾아와 주시고 장착하시고 효과 많이 받았다고 하니까 기분 좋습니다. 네. 하여튼 뭐 찾아와 감사하고 타보시다가 좋은 거 있으면 또 전화 좀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어.